밀양의 꼬마 농사꾼. 경남 밀양의 하나읍.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직 수확하지 못한 배추를 뽑아내는 엄마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바쁜 엄마 마음을 알고 오늘 배추 거지에는 경도도 따라 나섰습니다. 약간 있지? 응. 거기다 담아놔줘. 네가 내려놔. 엄마 저 간보논에 갈게. 어? 뽑아낸 배추를 트랙터로 옮겨 싣고 경도가 시동을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 12살인 경도는 트랙터도 척척 혼자서 운전해냅니다. 경도의 농기구 다루는 솜씨는 이미 동네에선 소문이 자자할 정도입니다. 경도가 처음 아버지가 몰던 농기구에 관심을 가진 것이 4살. 아버지 곁에서 곁눈질로 배우고 익혀 3년 전부터는 직접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운기 모는 것으로 시작한 경도는 지금은 트랙터며 포크레인까지도 운전하는 농기구 신동이 됐습니다. 이거 운전하기 어렵지 않아? 조금 우리 처음 하는 사람 어려워. 경도는? 지금 쉬워요. 쉬워요? 나이는 어려도 경도는 한 사람 몫을 해내는 어엿한 농사꾼입니다. 배추밭 일을 마친 늦은 오후. 식구들이 모여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다른 밭에 나갔던 아빠도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만 들어라. 그런데 웬일인지 경도가 심통입니다. 야, 왜? 왜 말 안 듣는데? 엄마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 야, 이거 해주라 할 거를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하냐, 엄마가. 안해. 얼마 전 우연히 몰아본 진짜 포크레인을 사달라며 경도는 지금 엄마와 냉전 중입니다. 포크레인 사서 뭐 할 건데? 논에 갖고 와. 그래서 뭐 할 건데, 논에서? 땅 파는 거. 그래서 땅 파서 뭐 할 건데? 못 묻으려고. 그래. 응? 아빠 묻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말고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우리 빨리 점심을 먹자마자 경도가 불이 나게 집을 나서 마을 어귀로 향합니다. 예치노. 이 마을에서 방학은 아이들에게 신나는 자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터에 모여 다 같이 고구마를 직접 피운 군불에다가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마, 이 고구마가 좋아요. 빨갛다네. 아, 맛있겠다. 어, 저기. 그런데 고구마가 익어가는 시간은 더디기만 하고 뜨거운 군불에 익은 고구마를 맛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겨울 칼바람 속 뜨거운 군불 안에서 막 꺼낸 고구마 맛은 피자나 햄버거 맛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맛있어? 네. 이렇게 경도의 오후도 익어갑니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온 경도가 곧장 외양간으로 향합니다. 고구마에 정신이 팔려 그만 아빠와 만나기로 한 시간을 잊어버린 경도입니다. 경도는 오늘 외양간 일을 돕기로 아빠와 약속했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귀를 다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말씀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경도는 아빠를 대신해 외양간 일을 해왔습니다.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5마리. 5마리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소 몇 마리가 됐으면 좋겠니? 10마리. 지금은 단순히 아빠 일을 돕는 거지만 언젠가는 송아지 낳는 일에서부터 키우는 일까지 제 손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경도의 욕심입니다. 시골에서 12월은 내년 감자 농사를 위해 시감자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경도내도 내년 감자 농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농사를 위해 작년에 미리 준비해놓은 시감자를 감자밭으로 옮기는 건 역시 경도의 일입니다. 아빠가 다른 일이 있으시거나 바쁘실 때면 경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입니다.
씨 감자를 옮기는 손끝이 12월 끝자락의 겨울바람에 얼얼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 한쪽 광에서 씨 감자를 정리하던 엄마를 보고 경도의 호기심이 또 발동합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잘했는데? 이거 씹으면 열이 올라온단 말이다. 살이 열이 나거든. 줄까? 해볼래? 한 개만. 자, 하나만 해봐. 아르게 줬잖아. 걔 하나. 장갑 끼야 돼. 손 다칠라. 너는 뭐든지 맨손이냐? 장갑 좀 끼고 와야지. 경도는 처음부터 농사일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제 하질 않겠네. 농사일의 시작은 부모님에 대한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좀 수월해라고. 수월하다고? 엄마 아빠가? 응. 언제부터 그런 생각 갖기 시작했어요? 기계 몰 때부터. 기계 몰 때부터? 그럼 꽤 오래됐는데? 응. 엄마 아빠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말이 안 되지, 아빠는 말이 되지. 왜 그런 생각이지?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힘든 아빠를 돕고 싶었다는 경도. 12살 효심이 어엿한 한 명의 농사꾼을 만들었습니다. 동이 튼 아침 7시. 경도가 벌써 일어나 감자밭에서 씨감자 박스를 정리 중입니다. 오늘은 별로 오던 씨감자 심는 날입니다. 혼자서 밭을 갈고 씨감자를 심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달리 경도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경도의 일솜씨는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럴 때면 엄마는 어린 경도가 의젓해 보이기만 합니다. 아주머니 뭐라고? 최고의 농부가 꿈이었던 경도는 요즘 들어 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도의 꿈은 단순한 농부가 아닙니다. 당내 희망. 과학자. 과학자? 무슨 과학자? 어떤 과학자? 기계과학. 기계과학자? 그래서 기계과학자 돼서 뭐 발명하고 싶은데요? 수월하게 하는 과학. 수월하게 뭘? 하는 기계. 수월하게 하는 기계? 뭐를 수월하게 하는 기계? 힘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는 거. 오늘 심은 씨감자는 오래지 않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감자싹과 함께 경도의 꿈도 이 땅 위에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르 자체도 일단 별로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었어요. 그 가족들이 뭐 네가 만화가가 된다고? 웃기지 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거하고 만화를 그리겠다고? 뭐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냐. 집에서 아기 보면서 있으니까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야. 두겠다. 그렇지만 작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어려운 형편은 가슴에 품고 있던 만화에 대한 꿈까지 꺾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누군가가 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누군가가 하라고 하는 이야기 보다 더 강해서 그들을 설득할 만큼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찾을 만큼의 용기가 있다면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만화왕국 일본으로의 도전.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그녀의 만화에 대한 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노. 신도림동의 한 발레학원. 벌써 어두워진 지 한참이지만 학원 안은 무대 위에 백조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그 사이
곱상한 얼굴의 한 남학생, 6학년인 동우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골반까지 이 학원에서 동우는 유일한 남학생입니다. 남자 무용수는 동작과 표현에서부터 여자 무용수와는 다르기 때문에 수업도 두 배 더 힘이 듭니다. 다리를 많이 안 들어도 무릎을 펴주고 절대 몸을 흔들어지지 않게 하고. 발레를 시작한 지 3년여. 늦게 시작했지만 실력은 여기 있는 아이들 중 누구 못지않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 저기 있는데. 저기 위에. 이게 여자애들 살이식.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떤 게 불편한데? 아니 지금 제 옷이 저기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무용수들이 없어서 남자 탈의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남자 탈의실 만들었으면 좋겠어. 원장님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야 옷 좀! 아이 못 봐봐요. 야 김유리 옷 좀 꺼내줘. 가운데 밑에서 두 칸. 시작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이럴 때면 난감하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레하는 남자가 흔찮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부터 탈의실 문제까지 동우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야 빨리 입어. 네, 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그래도 남자 탈의실 없어. 결국 오늘도 학원 구석 자리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등촌동의 동우네 집.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동우가 테이블 보고 연습에 한창입니다. 됐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로장 콩쿨 테이블은 동우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저 콩쿨에 나가고 싶어? 네. 왜? 한국 대표로. 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장 콩쿨 한국 사람 나가는 사람 여자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예선에 나가는데 본선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가고 싶어요. 가서 어떤 성적을 거두고 싶어요? 우수한 성적. 우수한 성적. 등위는 생각 안 해봤어? 등수? 1등. 1등. 연습하는 동우 곁에 동생 유리까지 합세했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이렇게 포인트 잘해, 바보야. 남매는 만나자마자 티격태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유리는 동우보다 발레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둘이 사이좋게 시작한 연습이 어느새 두 사람의 발레 경쟁이 되고 맙니다. 이런 건 가원이 있어야지. 그래, 잘 봐봐. 유리가 유연성이 약하다고 놀리자 동우가 발끈합니다. 동우가 지지 않고 나오자 유리는 이번엔 저만 할 줄 아는 독특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동우가 따라하고 있지만 이 동작은 아직 동우에게는 무리인 모양입니다. 아 힘들어. 제가 지금 오른쪽이 안 되거든요. 오기가 난 동우가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빠른 시간에 놀랄 만큼 실력이 늘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본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힘들겠다. 예, 네, 피 쏠려요. 피가 어디에 쏠려? 근데 그걸 이렇게 올려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높여 있는 게? 우선 골반을요. 똑바로 이렇게 앞으로 본 다음에 몸 상태를 이렇게 제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많이 올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바로 잡아줘요. 이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오늘은 학원 수업이 있는 날도 아닌데 동훈의 남매가 학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학원에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동우는 이번 공연에서 창작 발레극 백설공주의 왕자 역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인 만큼 연습량도 늘었습니다. 세 번째 때 빨리 돌려야 돼. 네 번째 때 더블 돌 수 있다. 혼자 춤을 추는 것과 무대에 올리기 위한 춤은 그 마음 자세부터 달라야 합니다. 작은 몸짓 하나, 표현 하나에도 관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코코님 먼저 올라와서 객석에서 너를 보여줘야지 팔을 열어서. 작품에서는 연속 동작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저렇게 되는 것 봐, 이거. 흐름을 놓친 동우에게 선생님의 매서운 야단이 쏟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내려가. 아까 빠져서 얘기했니 안 했니? 어? 이거 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여기 이게 근육이 보인다 그랬지. 관객들이 보기에도 이거 보여줘야 된다 그랬지. 이거 한두 번 일이야? 이거 안 들어 계속 너 이거. 들어. 애티튜드. 오후부터 시작된 연습은 어느새 밤 9시로 훌쩍 넘겼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십 번씩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아까보다 나 안 나. 어? 다시. 그렇지. 이렇게 매끄러워야지. 점프가 힘이 들고 손 동작도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조금씩 맺히던 땀은 이제 비우듯 흐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동작을 될 때까지 해야 하는 연습은 언제나 힘들고 고됩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 응? 발레 하면서 막 이렇게 땀내고 연습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기분이 어떠니, 동우? 뿌듯해. 어떤 점이? 땀 안 내면요,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인데요. 내면 열심히 했다는 소리예요. 선생님의 호된 야단에 기가 죽을 만한데 동우는 묵묵히 연습만 계속합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라고 동우는 믿고 있습니다. 남자치고는 유연성이 좋고요. 턴아웃이 좋아요. 턴아웃이라는 건 이제 무용수로서 갖춰줘야 될 골반 같은데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고된 연습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밤 10시로 훌쩍 넘겼습니다. 우선 긴장한 발부터 따뜻한 물로 마사지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조금 휘어진 것 같은데? 아마 이유가... 왜 그러나? 뒤로 이렇게 포인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들으면서요. 이게 지금 발이라고 생각해봐요. 손을요. 엄지. 이게 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서요. 이때 이렇게 이게 땅이잖아요. 이렇게 쓸려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그런 반복되니까. 만신창이가 된 것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습에 온몸의 근육이 뭉쳤습니다. 누인 몸은 한없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동우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한번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막 울길래 선생님이 너 미우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정도면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참고 견딜 수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울지도 않더라고요. 정작 동우의 걱정은 피곤해 지친 몸보다 내일 공연을 위한 컨디션입니다. 공연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적어도 내일까지는 다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생각이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사지하고 찜질도 계속 하다 보면 다 풀려요. 내일 크리스마스 공연을 위해 동우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표현하는 발레에 있어 발레리노의 컨디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우야 잘 자. 좋은 꿈 꿔. 아마 동우는 꿈속에서조차 발레 동작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무대 이렇게 그냥 올려놔요. 공연을 하러 떠나기 전 학원안이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우는 원장실을 혼자 탈의실로 전선했습니다. 몇 번 어린이 발레 콩쿠르에 나간 경험이 있긴 해도 실제 또래 장애인 친구들을 관객으로 공연을 하기는 처음인 동우. 공연을 앞뒀기 때문인지 무대복 하나 입는 것에도 동우는 신경이 쓰입니다. 동우야, 이렇게 옷 무대상 갈아입을 때 기분이 어때요? 지금요?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네, 속옷이. 속옷이 어떤데? 저요. 저요? 다른 학원 친구들은 무대복을 입고 화장까지 마쳤습니다. 동우는 갑갑한 화장이 싫지만 무대에 오르기 위해선 이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서울 마천동에 있는 효경원. 효경원은 모두 11명의 장애우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선 크리스마스를 맞아 후원자들과 함께 원생들을 위한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동우가 출연할 차례. 소개가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공연을 쉽게 볼 수 없는 장애우들. 남다른 호응에 무용수들도 힘이 납니다. 역시 오늘 무대에서도 남자 무용수인 동우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무대에 오르자 처음에 긴장은 오간되었고 관객들의 시선만이 느껴집니다. 관객들의 시선은 동우의 손짓과 몸놀림을 따라옵니다. 동우는 오늘 다른 무대에서는 배우지 못한 값진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관객 있었어요? 앞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장애인 있잖아요.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속마음이 좀 미소를 지은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네. 춤을 추는 사람뿐 아니라 보는 사람도 같이 즐거운 춤.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춤. 동우는 그런 춤을 추는 발레리노가 되기 위해 계속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